아직 6월이지만 최근 한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일찍 찾아온 여름에 해수욕장에는 벌써부터 인파가 몰리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을 수 있는 요트 타기도 인기입니다. 최양지 기자의 보도입니다. 가까이 섬이 보이는 여수의 한 해수욕장입니다. 가벼운 옷차림을 한 피서객들이 해안가에 북적입니다. 바다에 몸을 던져 수영을 하거나 물놀이도 하면서 더위를 피하고 아빠와 딸은 모래성을 만들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냅니다. 흐리다고 해서 좀 걱정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따뜻하더라고요. 그래서 놀기 딱 좋은 것 같아요. 얘도 바닷가 처음 왔거든요. 그래서 되게 신나서 지금 모래가 벌써 본보기 됐어요. 푸른 바다 위 하얀 요트가 출항을 준비 중입니다. 특별한 연휴를 위해 가족끼리 요트 체험을 신청했습니다.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서 가족끼리 더위를 피하러 여수로 휴가를 왔는데요. 더운 날씨도 있지만 바다 옆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최근 전남 지역은 한낮 최고 기온이 25도 내외로 오르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른 더위에 해수욕장도 개장 준비에 들어갔습니다. 전남 지역 58개소가 다음 달 6일부터 개장하고 여수의 해수욕장 9개소는 8월 25일까지 51일간 최장기간 운영합니다. 성수기를 맞은 만큼 지자체도 관광객 유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해양 레저 스포츠 무료교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럼 무료교실이 해양 레저 스포츠의 저변 확대로 이어지고 복합 해양 레저 관광도시가 됐는데 더위는 이번 주말 한풀 꺾였다가 다음 주 다시 30도까지 오르며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.